네 번째 프론트맨 다비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연주 잘 봤습니다. 하은이를 뽑았을 때는 원픽으로 골랐었던 이제 참가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기타에 아예 그냥 빠져들어갖고서 하는데 너무 놀란 거죠, 저는. 하, 정말 대박이다, 이 친구. 이제 성혁이는 밴드에서 베이스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르고 타는 거, 그런 감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성혁이를 바로 뽑았고, 병욱이 형은 제가 평소에도 좀 국악이랑 콜라보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. 팀이 되게 잘 뽑으신 것 같아요. 딱 색깔이 있게, 그죠? 완벽한, 사실 좋아. 최고의 팀이지. 좋아할 생각. 뭐, 개인적으로 뭐 됐으면 좋겠어요. 사실 프론트맨 호명 받을 때부터 염두에 둔 게 있었어요, 저는. 다비에겐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은 동료가 얘기하는 냉정한 평가. 객관적 프로듀서가 오히려 필요한 것 같아요. 밴드를 하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제가 갖고 있는 음악에 대한 생각들은 다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밴드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겠다라고. 뭔가 편곡 방향이 너무 소울 쪽으로 가면은 안 될 것 같고 살짝 뭔가 그래도 자극적인 멈추고 그리고 약간 피아노 들어오면서 약간 템포 쫙 죽여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쁜 소리 종소리나 쉐이커나 이런 쪽으로 막 쏟아지는 괜찮다. 좋은데요? 이렇게 잘 맞아도 좋아 될 것 같은데? 새벽 4, 5시에 항상 회의를 5시에 모닝 문자를 항상 작업해서 이게 저는 자고 있었는데 막 보면 카톡이 막 100개씩 와 있어가지고 우리 다 열정이 강해 지금. 아, 우리 팀이 기회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? 지금 뭔가 살짝 커버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보다는 근데 이거 부실까 봐 느낌을 안 그러려나? 감성을요. 네. 나는 아예 근데 아까 그룹을 너무 타니까 이렇게 비트감 있게 다 가지 말고 물감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저희가. 근데 다들 다른 걸 그리고 있는 느낌. 아 어려워.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좀 산으로 가지 않았나 싶었던 경향은 좀 있었어요. 가평에서 돌아온 뒤에 멤버들 의견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편곡을 한번 해봤습니다. 짠아 짠아. 가겠습니다. 네. 뭐 됐어. 아, 제일 바쁘겠다. 이건 너무 좋다.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.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한 거야 도대체?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지금? 나는 기본 틀만 짜놓은 거라서 그 안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유로운 건 뭐든지 다. 나 다 줘. 다비 형이 계속 말했던 게 있어요. 이 무대에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이다. 진짜 눈물 날 뻔했잖아요. 각자가 진짜 다 돋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